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삶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각자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루틴.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들이랑 소상공인들에게 브랜딩, 마케팅,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최지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의 경제적 독립, 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번 책은 이제 루틴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코로나가 좀 길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저희가 벗기 시작했는데 네. 벌써 해수로 2019년 말부터니까 맞아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마케팅도 했지만 아이들 학원을 같이 했었거든요. 타격이 컸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쵸, 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또 학원 문을 닫아야 되니까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처에 갑자기 뭐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건물이 또 문을 닫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굉장히 무기력증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리고 헬스장이라든지 뭐 이런 카페 다 문을 닫았었고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제 나를 쳐다보다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위를 하잖아요. 그래 어차피 헬스장도 문 닫았고 맞아요. 뭐 운동화도 못해. 네. 그냥 다들 이러니까. 그리고 나도 집에서 뭐 이래저래 일 처리하다 보면 나도 시간도 없어. 이러면서 자꾸 퍼지는 저를 스스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살도 찌고 우울해지고 일은 더 안 되고 그러다가 좀 생각을 해봤죠. 진짜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안 하나? 저의 하루를 역순으로 좀 곱씹어 봤어요. 정말 나는 나의 시간이 없을까 했더니 저한테 자유시간이 다 하루 일과 정리하고 설거지 딱 마무리하고 나면은 좀 시간이 프리한 자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야간이었어요. 밤 9시 이후부터 좀 조용하게 그냥 그때는 밖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야간 산책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저한테는 좋았던 거예요. 밖에 네. 사람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뭐 감염의 위험도 좀 줄어들고 그냥 한번 나가서 걷기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에 제가 산책을 시작을 했고 네. 그냥 운동, 그냥 바깥 바람 쐬기 네.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산책 자체가 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거든요. 야. 그걸 그냥 꾸준히 하다가 한 1년을 꾸준히 했어요. 삶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와. 긍정적인 삶이 되고 네. 뭔가 좀 활기차지고 이 책을 쓰면서 저의 그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다 그거.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에서 계속 누워 계시고 이제 게을러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가 정말 뭐 운동할 시간 없는 건가? 생각의 전환이 그 일어날 포인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나의 생각에 집중을 하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매일매일 해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나 왜 이러지? 시간이 없네? 하면서도 나는 TV 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맞아. 포인트를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닥을 한번 탁 쳐야 올라가는 거죠.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네. 성공한 사람들이 거둔 최상의 결과에는 이것이 있었다고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그게 네. 뭔가요? 그게? 그게 루틴이죠. 그래서 뭔가 성공이라고 하면은 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어느 정도 부의 어떤 축적? 네, 뭐 이런 그쵸, 부분들을 그쵸.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각자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루틴이 전부 다 뭐 빡빡하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살고 이런 루틴이 아니고 자기만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루틴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꼭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나는 미라클 모닝 못 하는데 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네. 내 나름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거를 스스로 주입하면 되더라.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루틴이나 습관에 대한 책을 보면은 며칠 만에 뭐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책의 좀 특징은 루틴을 또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셨더라고요. 네. 이른바 BTS 루틴이라고. 네. 처음에 이거 내가 하는 그 그룹 아이돌 그룹 네. BTS인가? 그 이제 네임을 따오신 거고 그 세 가지 루틴이 뭔가요? 자, BTS가 네. 저희도 이름 지으면서 저도 이건 대박이야. 네. 뭔가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덕체가 다 필요하다. 근데 이 BTS도 지덕체예요. 결국에는 네, 네. B는 바디에서 따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조 체. T는 탤런트예요. 근데 보면 지의 의미예요. 네.
S는 스피릿, 이거는 이제 덕인 거죠. 네, 그래서 지덕체는 네. 몸과 마음과 그리고 재능, 이 세 가지를 성장시키는 루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좋더라, 이런 의미에서 BTS예요. 그 각각의 이제 그 루틴마다 이제 성공 사례들, 성공한 사람들 루틴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최지희 작가님 이제 사례가 이제 실려 있던데 네. 바디 루틴이죠. 최지희 작가님의 이제 바디 루틴은 어떤 건가요? 저는 산책이에요, 산책.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산책을 통해서 그냥 몸의 건강. 저는 그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을 가꾸기 위한 루틴보다는 네.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순환을 도와주더라고요, 산책이. 산책하고 걷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동일시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걷는 운동 이러면은 네. 아,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해야 되고 네. 뭐 경보하고 네.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네. 산책은 조금 달라요. 예, 산책은 천천히 걷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천히 걸으면서 내 몸의 순환을 돕고 네. 제가 요 산책에 대한 글을 쓰면서 논문도 좀 찾아봤어요. 와. 산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네, 네. 논문도 몇 개 나와 있어요. 알려드리면 네. 그냥 사람이 네. 15분만 걸어도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50% 이하로 떨어진대요. 15분 이상 걷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소 15분이다. 네, 최소 15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른 호르몬들의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높으면 뭐 비만이나 뭐 온갖 그 성인병들이 이제 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책을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산책을 하면 코티솔 지수가 낮아져서 순환이 되고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내 몸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붓기가 빠지고 하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 빨리 걸어서 칼로리를 태우고 네. 이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산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그것도 논문에 있어요. 가장 좋은 산책을 효과를 내기 위해선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자연. 네, 자연에서 단순히 나무만 있는 자연 말고 그런 네. 공원 말고 옆에 호수가 있는 공원이면은 훨씬 더 효과는 높다고 얘기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소개해 주셨을 때 네. 내가 루틴을 이제 바꾸니까 삶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그냥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세상이 변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요. 근데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면 일단은 굉장히 내 몸에도 변화가 오겠죠.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실제로 몸이 가벼워졌고 붓기가 빠지고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 네.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없는데. 네. 근데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산책의 또 다른 효과는 멍 때리면서 걷게 되면 좋은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명상을 하게 돼요. 산책을 하면서 산책하면서 멍 때리면 명상을 하게 되고 산책이라고 하는 거를 삶의 루틴으로 집어넣은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철학자들이 네. 많아요. 네. 왜냐하면 산책하면 갑자기 걸어가다 갑자기 뭔가 생각이 번쩍번쩍 나요. 네, 뭐 굳이 뭐 뇌과학 이런 것도 요즘에 유행하니까 뇌 속에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멍 때리는 순간 걸어가면 창의력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산책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걷다 보면 생각이 나요. 네. 그럼 작가님은 이걸 딱 내가 이제 그 소파에 누워있다가 좀 걸어보자, 나가보자 했을 때 이게 바로 루틴이 됐나요? 아니면 좀 루틴이 만들어진 과정도 있으셨나요? 과정이 좀 있었죠. 네. 저는 운동이랑은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어요. 네. 네. 걷는 것도 싫어했고 옛날에는 맨날 이제 하이힐만 신고 다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그래서 나는 세 걸음 이상 안 걸어. 나 구두만 안 가져. 네. 이랬어. 끊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운동화를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되거든요. 그 굽이 다 운동화 바닥이 닳아서. 근데 첫날에는 우리 동네에 산책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이 산책로 입구만 확인하자 이러고 네. 나갔어요. 네. 산책로 입구까지 가는데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좀 멀죠, 15분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 그래 입구 확인했어 집에 갈래 이러고 왔죠. 근데 그날 그 15분 왔다 갔다 30분 걷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좀 찬바람도 쐬고 하니까 그런 건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일 있다가 이번에는 산책로 구경만 좀 하고 오자. 네, 네. 입구는 찾았으니까 입구 들어가서 산책로 구경 조금 하고 또 들어왔어요. 그게 한 3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이틀에 한 번씩 아 매일 한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듬성듬성 나를 네. 좀 길과 좀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책 시간도 조금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이거 하니까 좀 괜찮은데 네. 잠도 잘 오고 네. 좀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데 하다가 그게 매일매일이 된 거죠. 나중에는 안 나가면 이상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제가 산책을 시작하고서 그해 겨울에 올해도 좀 되게 추웠지만 네. 영하 20도인 거예요 체감이 밤에 네, 네. 근데 몸이 너무 막 근질근질한 거야 나가야 네, 될것 네,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귀마개 이런 거 토끼 귀마개 하고 네.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쨌든 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네. 마스크 쓰고 내복 입고 옷을 몇 겹을 이제 껴입고 나갔어요. 영하 20도에 나갔구나. 영하 20도에 나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공기가 있어요. 차가운 네, 공기만의 네, 그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딱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는데 네. 속눈썹에 고드름이 맺힌 거예요. 네. 동글동글동글 고드름이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너무 웃겨서 사진 찍어 나온 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좀 꾸준히 하게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한 단계가 오더라고요. 아, 그 루틴의 힘이 영하 20도를 이겼네요. 그렇죠. 맞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습니다. 아, 근데 그럼 이제 한 며칠 정도 처음에 듬성듬성 나가신 거잖아요. 네, 2, 3일에 네. 한 번씩. 그러니까 며칠 정도 좀 나가보니까 이제 매일 나가게 되던 거예요.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한 달 정도까지는 2, 3일에 한 번씩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두 달째부터는 일주일에 한 4, 5일을 나가게 되고 석 달째부터는 거의 매일 나가게 되고 진짜 단계별로 올라가시는구나. 네, 단계별로. 그 루틴을 좀 쉽게 만드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루틴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한 달, 두 달의 시간은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내가 갑자기 오늘 산책을 해? 근데 산책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게 변화를 싫어해서 그래요. 나의 일상에 뭔가 변화가 그쵸. 오는 게 두렵거나 싫거나 그쵸.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뭔가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뭐 산책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또 실패자가 되는 건가 그쵸, 하는 맞아요. 그런 무의식을 내가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고 시작하는 거. 뭐든지 그냥 시작해보고 해서 안 되면 그만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 엄격하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엄격하죠. 네. 나를 좀 사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작가님이 이제 입구까지만 갔다 온 게 시작이 그쵸? 되었듯이 그쵸? 그렇게 그럼 우리 삶에 좀 루틴이 필요한 이유 딱 한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은 왜 우리는 루틴을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루틴과 내 삶의 주인 어떤 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습관과 루틴의 차이가 의도적인 거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삶에 끌려가는 느낌 들어요. 매일매일 시간에 끌려가는 맞아요. 느낌이 들고 맞아요. 근데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해서 내 삶에 박힌 하나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기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나한테 이식했다라고 그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 이 삶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그리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이끈다는 느낌이 루틴에서 나오거든요. 자신감도 생기고 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돼요.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책을 쓸 때 유명인들의 루틴도 많이 집어넣었지만 네. 저도 네. 일반인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한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나가서 이 영상 보시고 그냥 한번 걸어볼까? 15분만 네. 15분만 걸어보는 그거를 시작만 하시면 된다.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삶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의 얘기를 쭉 들으니까 네. 일단은 내가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있나? 이 생각이 좀 첫 번째 들었고 네, 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의 저자 최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